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라운드 스타일 한번 잘라볼 텐데요. 제가 현장에서 쓰는 스타일을 한번 종목해서 테크닉적으로 예쁘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일자 라인의 단발 스타일을 한번 잘라봤는데요. 이제 이 머리로 약간 입술선에서 떨어질 수 있는 약간 라운드성 형태의 단발 스타일을 귀여운 단발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먼저 가이드를 먼저 자른 다음에 형태감의 밸런스를 맞춰보겠습니다. 가이드 먼저 자를게요. 길이는 입술선 정도에서 시작된다는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용도 느낌으로 입술보다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첫 번째 판넬 느낌. 두 번째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판넬 라인. 각도는 거의 0도 느낌으로 잘라주세요. 세 번째 판넬. 디렉션을 약간씩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디렉션 한다는 느낌으로 커트 해주세요. 다음 판넬도 동일한 기법으로 앞쪽부터 잘라주세요. 그 다음. 너무 길어지지 않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 라인 0도 느낌으로 뒷라인까지 연결해주세요. 뒷머리는 거의 자를 게 없죠. 단발 스타일로 잘랐기 때문에. 그 다음 모두 다 라인감 빼시고 라인을 이렇게 앞쪽 느낌으로 모두 다 0도 느낌으로 해서 앞이 조금 짧아지는 느낌으로 커트를 저는 완성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뒷머리로 가서 약간 단발의 느낌을 살짝 저는 디렉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형태, 웨이트 느낌을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이는 자르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낌에서 길이는 저번에 길이 그대로 할 거고요. 두 번째 판넬에서 층이 날 겁니다. 중심점으로 이동해서 약간만 아주 미세하게 층을 조금씩 내보겠습니다.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 해주세요. 그럼 끝이 자를 게 많이 없겠네요. 그 전 시간에 좀 자랐기 때문에. 세 번째도 동일하게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해서 잘라줍니다. 그 다음 섹션도 동일하게 층만 한 지점으로 모두 다 디렉션해서 형태감을 잘라주셨다고 하면 이제 크로스 체크 한번 해주세요. 크로스 체크는 반대편 라인에서 그대로 한번 일정하게 한번 떠보세요. 크로스 라인으로. 그래서 너무 삐져나와 있는 부분, 그 부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라인감을 다 모두 형태 앞쪽 라인, 뒤쪽 라인의 층 약간 느낌 냈잖아요. 이 느낌으로 말리신 다음에 형태감 한번 예쁘게 디테일하게 커트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매직으로 가볍게 드라이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앞쪽 느낌과 이쪽 뒷라인을 연결하면서 커트선을 예쁘게 한번 내볼게요. 뒷라인 먼저. 뒷라인도 약간 라운드성으로 앞쪽 떨어지는 느낌도 조금 더 내볼게요.
라운드 이런 스타일을 자르실 때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게감의 밸런스인 것 같아요. 무게감의 밸런스. 대체적으로 이런 라운드 컷을 좀 자르시는 분들은 단발머리 느낌을 하고 싶은데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간의 라운드성을 주면서 퍼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의 밸런스를 가장 잘 맞추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게의 밸런스 중간중간에 보면서 어디가 무거운지. 앞쪽 머리 먼저, 앞쪽 머리 먼저 형태감의 밸런스 좀 맞춰볼게요. 질감 처리로 살짝 자연스럽게. 느낌 떨어지는 느낌 보시면서 어디를 잘라야 예쁠까 머릿속에 항상 그림을 그리시면서 커트선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예뻐지는 느낌 좀 들죠? 형태가 다시 속라인에도 질감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속라인에도 질감 처리 다시 뒷라인도 마찬가지로 선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예뻐지는 느낌이 드시죠? 저도 지금 자르면서 이제 선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뻐질까 이렇게 항상 자를 때마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머리 어떻게 좀 더 예쁘게 질감 처리하지? 어떻게 라인을 더 깨끗하게 하지? 저는 항상 커트할 때마다 이런 좀 선의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선의 커트의 선이 정말로 반듯하고 예쁠 때 나오는 그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거든요. 커트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커트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서는 일직선 느낌으로 라인을 앞쪽에서 형태감을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뒷라인에 가서 다시 한쪽 방향으로 모두 다 디렉션에서 커트를 해서 약간 이쪽 느낌이 지금 층이 없고 층이 살짝 뒤에만 있는 게 눈으로 조금 보이실 거예요. 커트를 하실 때는 항상 포인트 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주시면서 오늘의 느낌의 스타일의 포인트 그런 느낌으로 치시는 게 저는 조금 좀 성공률이 좋더라고요. 얼굴을 어떻게 감쌀 거고 어떻게 질감으로 해서 마무리할 건지 대략적인 형태감이 조금씩 예뻐지는 게 느껴집니다. 쇼핑으로 살짝 뒷머리 조금 라인 지금 저기 끝에만 해주셔서 떨어지는 선을 잘 봐주세요. 단발머리는 무조건 깨끗하다고 해서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선 자체가 일정하면서도 정교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감성적인 느낌이 조금씩 들어갔을 때 저는 좀 더 예쁜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클리퍼로 뚝뚝뚝 잘라놓은 느낌은 이제 조금 별로 저는 그렇게 느낌이 그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앞쪽의 느낌이 지금 이렇게 층이 없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떨어지시는데 앞에 느낌에 레이어를 살짝만 앞에만 살짝만 내볼게요. 층이 살짝 생긴다 느낌으로 층에 수술 앞에만 살짝 비어보이게 조금 더 앞에만 수술 빼볼까요? 제가 원하는 느낌의 커팅 스타일이 조금 조금씩 윗라인이 지금 이렇게 좀 가벼우면서 깨끗하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느낌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딱 끊어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면서 뭔가 좀 기계적이지 않으면서 좀 깨끗한 느낌? 커트? 그건 아무래도 이런 질감과 양감에서 나오는 느낌 그리고 정교한 가위질에서 좀 나오는 테크닉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형태의 컷을 좀 좋아해요. 좋아하고 고객님들을 많이 해주고 있죠. 정교하게 최대한 네이프 사이드 부분인데요. 네이프 사이드 부분을 저는 조금 더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에만 살짝 꺾는다는 느낌으로 짧은 조금 더 이렇게 안기는 맛이 좀 있네요.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뒷머리 이제 형태감을 보실 때 그라스성으로 해서 이렇게 무게감을 줬잖아요. 이 무게감. 이 무게감을 조금 더 빼고 싶을 때는 들으셔서 이 끝에 무게감만 살짝 없애셔도 나쁘진 않아요. 아주 살짝만요. 너무 짧게 하시게 되면 길이 전체에 약간 레이어드가 좀 너무 많이 생겼다 하는 느낌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느낌으로 커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라운드 스타일을 한번 시연을 해봤고요. 라운드 스타일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느낌이 떨어지느냐인 것 같아요. 라인이 얼굴 선에 이렇게 닿는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무거운 느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무거운 느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저같이 라인감을 가볍게 형태감을 이런 식으로 좀 얼굴 선과 이렇게 밀착되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디자이너가 어떤 느낌으로 커트할 건지 미리 생각하시고 그 고객님과 어울릴 수 있는 커트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 거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